안녕하세요. 원성차의 코리아 이대현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마야낫. 자, 이번에는 클린치 2단계에서 손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목싸움. 목싸움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목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클린치를 하실 때는 아까 팔싸움 할 때보다는 더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이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옆으로 쳐주시는 무릎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 다음에 상대방도 안에서 위로 치는 무릎보다 옆으로 치는 무릎이 더 약해요. 상대적으로 이 무릎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무릎을 맞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도 허리를 바짝 붙이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 다음에 목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어주고 턱을 당겨주면서 가슴을 위로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상태를 생각을 하시고 목을 꺾으시려면은 손을 최대한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머리 뒤통수 쪽으로 높이 잡으셔야지 꺾기가 좋고요. 근데 이게 다가 좋은 건 아니에요. 목을 옆으로 돌려서 밸런스를 깨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잡아버리면 미끄러져서 안 돼요. 차라리 목을 깊숙이 잡아서 옆으로 돌릴 때는 목을 깊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. 상대방 반대쪽 귀 아래까지 깊숙이 잡아주시는 게 좋고 목을 아래로 꺾으실 때는 위로 해서 꺾어주시는 게 좋고요. 여기서 포인트는요,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상대방 목을 이 부분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돌려도 목이 돌아가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. 약간 마사지 하듯이 요걸 생각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팔까지 이용해서 상대방 밸런스를 깨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까지 제가 팁으로 드리겠습니다. 자, 목싸움에서 저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기술을 해드릴 건데요. 첫 번째, 목 아래로 꺾는 거.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양손이 다 안쪽을 잡았을 때 상대방 팔 바깥으로 얼굴을 바깥으로 밀어주면서 팔 바깥으로 해서 밀어주는 거. 그 다음에 잡았을 때 팔 꺾이면서 아니면 그냥 풀어버리는 거 세 가지 정도를 하겠습니다. 먼저 목을 꺾는 방법인데요, 안쪽을 잡았을 때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최대한 머리 뒤통수 쪽을 잡아주신 다음에 팔꿈치로 여기를 지렛대 가슴 위쪽을 지렛대로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.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. 잡아주신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고 해도 이게 지렛대 원리 때문에 제가 큰 힘 없이 당기면 목이 내려가요. 꺾여요. 이때 팔 힘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몸이 붙은 상태에서 몸으로 같이 내려주시면은 좀 더 쉽게 꺾을 수 있는 거. 몸이 같이 갔다가 상대 이마를 내 가슴에 붙여서 목을 완전히 그냥 홀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꺾어버리면은 체중으로 꺾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꺾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상대방의 안쪽 목을 다 잡았을 때 팔을 바깥으로 해서 얼굴을 밀어주시는 거예요. 일단 턱을 밀어주시고 상대방이 꽉 잡고 있으면은 요 밀어줄 때 공간은 나오는 요 공간에서 요 손을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밀어주시고 요 공간 남는 쪽으로 무릎. 이번에 이렇게 잡았을 때 상대방의 어깨를 이용해가지고 팔을 꺾는다든지 팔을 빨리 빠져나게끔 하는 방법이에요.
자, 이제 오픈핑거 글러브를 꼈을 때 클린치에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. 엄지손가락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목싸움을 하실 때 일단은 손가락 화지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생각보다 깊게는 안 잡히실 거예요. 근데 손가락 최대한 손가락 끝에 힘을 사용하셔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거, 여러 가지로 잡은 상태에서도 막 우겨넣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, 최대한 파지하실 수 있는 거 최대한 파지하셔가지고 그래서 목상 해주시면은 더 효과적이겠습니다. 오픈핑거에서.